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결산 승인안 의사 일정 제2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회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부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행은 7,420억 5,947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747억 7,681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562억 9,77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84억 7,903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별 목적 달성을 위해 위법, 부당한 집행 내역이 없고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을 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과다한 부정액과 매년 반복되는 이월 사업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행정복지센터 예산통합관리사업의 9건에 72억 384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5억 7379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6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836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비비 지출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국제화센터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집중 검토한 결과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 적정한 용역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국제화센터 재개발 연구 용역비를 삭감하여 기획본부실 일반 예비비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용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 경정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 경정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모두를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겨우 내 땅속 뿌리에 영양분을 비축하듯 동구의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조 총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절충하고 타협할 때 그 각지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대 아울렛 화재로 또다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황망한 일을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우려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 정례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